세상을 사랑하는 목사들 참 많아요. 그런 목사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꽉 닫혀 있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설교를 들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세상 지식을 더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예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안되니까 형식을 갖춰서 모양을 갖춰서 성경 구절을 잔뜩 나열해도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고작 얄팍한 세상 지식과 윤리만을 드러내는 게 전부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런 목사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믿고 설교하고 목사가 됐는데 왜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사람아, 믿는다는 거는 네 착각이고 그런 질문을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너를 보니 역시 내가 택하지 않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맞구나.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심각하게 여겨서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아느냐? 알 턱이 없지.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거며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느냐? 너는 여전히 까막눈이고 너는 여전히 죽어있다.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은 반드시 알미니안 신학에 젖어서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어내지 못해요. 택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은 설령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했어도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알미니안주의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로 설교를 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빠져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래 설교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목사들은 설령 좀 삐딱선으로 알미니안 신학을 공부했어도 전하는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칼빈주의로 전하고 있어요. 뭐 칼빈은 성격이 나빴다, 모자랐다, 알미니우스는 성품이 온화했다, 그런 얄팍한 세상 지식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 늦게나마 간결하게나마 빨리 신학을 정립해야 해요.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고 바른 설교를 듣고 간결하게나마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사들은 아니 주님,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 중에 그래도 좀에 잘났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너보다 잘난 사람 많지. 그래서 널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원해서 택했다.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인류 중에 혹시 이렇게 몇 개 뽑아서 뽑기에 당첨돼서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즉흥적으로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서 너를 원했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선택했다. 내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고민했느냐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너를 택할 것을 예정하사 너의 이름을 불렀다. 우와, 주님 창세전에 저를 불렀습니까? 그렇다. 보아라, 저다한 사람들을 보아라.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저들은
안 택하고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우와 주님, 이제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내가 이끌어준다. 이제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택한 자를 살리사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아라. 이제 네 눈이 살았다. 네 귀가 살았다. 성경을 펼칠 때에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이끌어주노라. 말씀을 전하거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전하거라. 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끄심을 따라 살아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